오늘 새벽에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네. 확실히 새벽에 주중 새벽에 올 시즌 경기가 많아서 덕현이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컨디션이 괜찮나요? 뭐 예. 100%는 아니지만 항상 컨디션 난조에 시달리는 박종윤 선생님을 위해서라도 예예예. 예, 예. 뭐 제 이 정도 컨디션 난조는 난조도 아니죠. 사실 우리 출연진들은 대체로 이제 뭐 컨디션이 100% 인적이 별로 없어요. 네, 이제 네. 거의 한 주원이 형 정도만 한 100%로. 주원이 형은 200%. 네, 200%로 임해야 또 영상에 그게 잘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경기 첼시랑 브라이튼의 경기였죠. 네. 양 팀이 비교적 최근에 만났죠. 네. 근데 이제 첼시가 뭐 클럽 월드컵 일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24라운드 경기를 이제 오늘 하게 됐는데 비겼습니다. 결론부터 네. 얘기를 하자면. 근데 최근에 양 팀이 지금 3연속 무승부예요. 오. 그러니까 만났을 때마다 뭔가 결과가 나오는 그런 네. 승부보다는 좀 비등비등한 흐름을 이어갔고 2020년 9월 15일 브라이튼 원정에서 첼시가 3대1 승리를 거둔 이래로는 네. 지난 시즌 0대0 무승부 있었고 그리고 올 시즌에 루카쿠랑 웰백이 한 골씩 넣으면서 1대1 무승부 있었죠. 그 이제 스탠포드 브리지였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오늘 이 아멕스 스타디움에서는 마찬가지로 첼시가 선제골을 넣었습니다만은 추가 실점 아니죠. 실점을 하면서 동점골을 또 허용을 하면서 예, 결국 승점 1점에 만족을 해야 했습니다. 맨시티랑 격차가 12점 차인데 한 경기를 첼시가 더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리버풀이 21경기 45점으로 첼시보다 승점 하나가 이제 앞서 있는데 경기 수는 두 경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페이스만 놓고 본다면은 첼시는 사실상 우승 경쟁에서 조금 지금 뒤처진 상태다. 냉정하게 조금이 아니라 많이 멀어졌죠. 이 정도면 맨시티 분위기를 생각했을 때 맨시티가 22경기 그리고 10, 네. 이제 16경기가 남았는데 16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승점 12점은 쉽지 않습니다. 아, 큽니다. 큽니다. 그리고 맨시티가 지금 미끄러질 조짐이 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뭐 미끄러질 만한 포인트가 뭐 주전 선수들의 줄 부상인데 그 정도 말고는 맨시티의 지금 흐름을 깰 만한 건 사실 없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을 조금 보면은 일단 첼시는 크리스텐센이 코로나 지금 자가격리 때문에 못 나왔고 네. 맨시티는 물론 이제 제가 스윈턴 타운이랑 중계를 할 때 보면 선수 스텝 합쳐서 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주전 선수들에게는 또 그렇게까지 큰 피해가 있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막말로 뭐 리즈 같은 팀들은 완전히 팀 자체가 부상도 많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주전 코로나도 그러니까 있고 주전 자원들의 한 70-80%가 한번 나갔었죠. 네, 근데 네. 그 상황에서 웨스트햄을 이기긴 했습니다. 맞아요. 네, 어쨌든 첼시는 오늘 비겼고 포인트를 좀 체크를 해보면은 이날 경기는 4백으로 임했습니다. 일단 시작 자체 라인업은 3백으로 소개가 된 이 3-4-2-1 형태였는데 네. 까고 보니까 4백 위주의 경기를 했어요. 근데 초반에 이제 죄송합니다. 네, 컨디션 난 좋은가요? 아니, 비염이 갑자기 와가지고. 아, 그래요? 발작성 재채기예요, 원래. 나도 모르게 나와. 아, 그치. 왜냐면 저도 있어요, 비염이. 갑자기 나옵니다. 충농증도 있어가지고. 아, 약간 코가 막혔네, 진짜. 저는 365일 중에 한 360일 정도는 한쪽 코가 막힌 채로 살아가죠. 몰랐는데 코가 막혔네.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두 코가 뚫린 기분을 잘 느끼지 못해요. 네. 아, 진짜예요. 근데 그 느낌이 있어요, 이게. 사소한 건데, 그 충농증이 있거나 뭔가 피부에 염증이 있거나 네. 이러면은 막 평소에도 늘 그런 걸 달고 사니까 이런 게 없었으면 얼마나 편할까 이런 게 있잖아요 좀. 근데 뭐 그거보다는 그냥 잘 모름. 아예 모르는 잘 모름. 그럴 네. 수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초반에는 제가 아마 중계할 때도 3백 위주 운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저는 이게 브라이튼에 의해서 좀 강제됐다고 봤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앞선 그 스탠포드 브릿지 맞대결에서도 사실 브라이튼이 스탯적으로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경기 운영도 괜찮았고. 근데 이날도 그랬던 게 첼시가 공격 시에 보면은 후방에 요즘 이제 강팀들 위주로 좀 많이 나타나는 2-3 형태 있잖아요. 두 명의 센터백이 후방에 포진해 있고 중앙에 미드필더 한 명. 그리고 이제 이건 이 미드필더 조르지뉴가 될 테고 네. 양쪽 풀백. 왼쪽에 마르코스 알론소, 오른쪽에 세사르 아스플리코에타. 이렇게 해서 2, 3 형태로 5명의 선수가 빌드업에 관여하는 네. 이제 방식을 택했는데 딱 보고 아 4백 같은데 이게 또 수비할 때 보면 5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근데 첼시가 경기 초반에 수비하는 상황이 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이튼 선수들의 압박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변형 3백처럼 좀 보였던 거고 조르지뉴에 대한 압박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플백 아스플리코에타가 우측 스토퍼처럼 내려오고 그렇겠죠. 그리고 지에가 이날 그 히트맵이나 동선 체크해보면
우측 윙백 같은 그 수비 진영의 그 포인트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2선 자원이라기보다는 좀 더 이제 상대 압박에 의해서 아스펠리쿠에타도 내려오고 그러면서 네. 이제 지에우도 내려오면서 윙백처럼 동선이 나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포백 네. 운영을 하고는 싶었지만 브라이튼의 초반 공세에 밀려서 자이반 타이반으로 좀 3백스러운 대형을 첼시가 구축을 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전방 자원으로 이어지는 볼 빈도는 줄어들고 2선 자원들 그 루카쿠가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초반 브라이튼의 이 첼시 선수에 대한 이 대처가 상당히 좋았다. 라고 저는 봤고요. 두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거는 이건 브라이튼 선수들인데 마르코 쿠쿠렐라랑 이 타렉 램프티 이 두 명을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좌우 사이드 자원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포터 감독이 브라이튼인데 3백의 쿠쿠렐라 램프티 그러니까 이날은 원래 이제 만약에 3백으로 포진을 했을 경우에는 뭐 쿠쿠렐라가 좌측 그리고 램프티가 우측에서 이제 좌우 윙백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램프티 올려 쓰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날은 포백 형태였어요. 왜냐면 오른쪽에 펠트만이 우측 풀백도 되고 우측 스토퍼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날 경기에서는 우측 풀백으로 나왔고 이 위쪽에 윙포워드로 이제 타렉 램프티가 나왔어요. 반대쪽 풀백은 쿠쿠렐라가 나왔고 그러니까 램프티는 공격, 쿠쿠렐라는 수비 이렇게 좀 단편적으로는 나눌 수 있겠는데 쿠쿠렐라는 저는 조금 더 수비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던 건 이날 좌측 스토퍼로 누가 나왔냐면 댄번이 나왔습니다. 댄번이라는 선수는 뭐 프리미어리그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키가 되게 커요. 2미터가 넘는데 자연스럽게 단점이 있어요. 민첩성, 그렇죠. 속도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떨어지죠. 네, 자연스럽게 리스크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어서 램프티나 펠트만 쪽보다는 쿠쿠렐라는 비교적 수비적인 동선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날 뭐 루이스 덩크 같은 자원 이날 덩크가 부상으로 못 나왔거든요. 근데 덩크 같은 자원들이 부상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출전을 했다면 저는 쿠쿠렐라도 조금 더 전진된 위치로 올라갈 수 있었다고 보고 만약 그렇게 됐으면 브라이튼 공격력은 오늘 보여준 것보다 훨씬 더 저는 강할 수 있었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일 눈에 띈 건 램프티였어요. 네. 램프티가 이제 또 첼시가 친정이죠. 친정이죠, 맞아요. 네. 속도, 드리블 원래 좋았는데 단점으로 지적됐었던 뭐 패스 선택지나 이런 부분도 올 시즌 거치면서 되게 많이 나아졌어요. 이날 경기도 매우 좋았고 램프티가 지속적으로 이 만나는 상대가 마르코스 알론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르코스 알론소가 전진됐을 때 이 뒷공간을 브라이튼의 이 센터백이나 아니면 펠트만 같은 자원들이 패스를 통해서 노려주면 램프티가 그 뒷공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7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7엘이 있을 때와 알론소가 있을 때 이 첼시가 생기는 리스크 알론소 뒤쪽의 리스크가 너무 커요. 엄청 크죠. 네, 엄청 커요. 기동력 자체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7엘 부상 이후로는 거기는 늘 공략 대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램프티가 이날 뭐 중원에서 한 3명 정도 제치는 드리블도 보여주고 하면서 되게 좋은 폼을 보였고 첼시의 지금 현 상황 고질적인 문제점입니다. 사이드백 그리고 2선 그리고 여기에 추가하자면 루카쿠까지. 벤치렐과 리스임스가 이탈한 이후에 사이드 지역에서 첼시가 큰 재미를 못 보고 있죠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알론소는 툴이 너무 한정적이고 맞습니다. 우측은 그나마 아스플리쿠에타가 지금 공군분투를 하면서 메워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좌우 윙백 혹은 이제 풋백으로 나왔을 때는 풋백 퀄리티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선 공격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네. 없다. 제가 중계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토트넘이랑 첼시 상황이 저는 약간 비슷하다고 보는 게 토트넘도 좌우 윙백 퀄리티가 매우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공격 진에까지도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왜냐면 그러니까 단적으로 7L이 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 첼시의 좌측 윙포워드로 나오거나 좌측 미드필더로 나오는 선수가 7L과 계속해서 스위칭 플레이를 해가면서 하프 스페이스를 번갈아 가면서 타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마르코스 알론소는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박스 안쪽에 들어와서 높이 쪽에서의 보강이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크로스가 알론소 쪽으로 겨냥이 돼서 거기서 뭔가 높이를 이용한 공격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좌측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하는 2선 자원들의 움직임이 지금 많이 사라졌고 말씀드렸듯이 2선 문제도 아직 심각합니다. 지혜가 골 넣긴 했지만 저는 갈 길 멀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메이슨 마운트가 지금 폼이 잘 안 올라와요. 아니 지금 시즌이 절반이 넘었는데 첼시의 2선 중에서 아, 이 선수 폼 많이 올라왔대 이런 얘기 할 만한 선수가 진짜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운트가 잠깐 좋았다가 지금 다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맨시티전에도 마운트가 선발이 아니었어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투엘 감독이 마운트 지금 폼이 100%가 아니다라는 인터뷰를 했는데 이날 경기 보니까 확실하게 좀 더 체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선에서의 볼 배급이 원활하지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루카쿠는 고립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쵸. 사실상 오늘 루카쿠는 등딱 몇 번 한 거 빼고는 이렇다 할 장면은 없었다. 지난 맨시티전에서도 그랬어요. 사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첼시의 문제점은 게임 체인저가 없어요. 그러니까 웹스터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이 세트피 상황에서 넣었는데
그 이후에 그리고 그때 딱 교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브라이튼 측에서 누구였냐면 트로사르였어요. 근데 트로사르는 진짜 게임 체인저입니다. 예, 예. 선발로 나와도 괜찮고 교체로 나와도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웹스터 동점골 이후에 트로사르 투입해주고 그리고 이제 뭐 무페이도 이제 들어오긴 했지만 이게 전반적인 흐름 자체를 브라이튼이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을 만한 이 터닝 포인트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날 무페이가 지금 찬스를 굉장히 날려먹었거든요. 네. 근데 이 선수 원래 그래서 뭐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지도 않습니다만 브라이튼이 만약에 이 무페이가 찬스를 살릴 만큼만 좀 살려줬으면 이거는 승점 3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경기였다. 그럴 만하네요. 라는 생각이 들고 브라이튼이 무승부가 진짜 많아요. 그렇죠. 네. 지금 올 시즌에 거의 그럴 거예요. 11무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반면에 첼시 같은 경우는 교체 카드로 들어온 선수들의 위압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베르너도 그랬고 하베르츠 마찬가지였고 코바치치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이선의 답답함을 좀 풀어줘야 되는 베르너나 하베르츠는 정말 별다른 장면을 만들지도 못한 채 경기를 마무리했고 이 앞서 언급했었던 마운트폼까지 지금 올라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투엘 감독이 이 문제를 시즌이 그래도 아직 꽤 남았어요. 그렇죠. 반절이 조금 덜 남았는데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지가 관건입니다. 이 첼시가 이제 클럽 월드컵 일정을 소화하러 중동으로 가죠. 24일 토트넘전 있고 2월 5일날 FA컵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클럽 월드컵을 치르게 되는데 지금 첼시가 부상자도 꽤 있고 근데 그 부상자들이 지금 돌아올 기미가 좀 안 보인다. 안 보이죠. 투엘이 오늘 경기 전 인터뷰에서 좋은 소식은 새로운 부상자가 없다. 근데 나쁜 소식은 부상자 중에 돌아오는 선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지금 부상자들로 좀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클럽 월드컵 일정까지 소화를 해야 하다 보니까 또 챔스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챔스 관련해서 이슈가 하나 있는 게 이 프랑스 방역 지침이 이제 영국 방역 지침이랑 좀 달라서 그 백신 패스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프랑스도 이제 뭐 접종자에 한해서만 입국을 뭐 허가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접종 안 한 선수들 빼고 이제 또 원정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건 오피셜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정적으로 뭐 부상자들 그리고 좋지 못한 경기력과 겹쳐서 첼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했던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네.